갑목 일주론 2강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이니까 우선 갑목의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은 삼명통해에서 위대라고 했습니다. 래는 이제 우래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로는 이제 여우호. 그래서 우레이기 때문에 갑목을 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목소리가 우레처럼 이제 크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우는 이제 장자지상. 그러니까는 장남이나 장손 또 장녀 같은 이런 그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기질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갑목이 이 자의 형상을 보면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이렇게 밭단자 모양의 씨앗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지상으로 이렇게 막 싹을 튀어내는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이제 이렇게 싹을 튀어가지고 이제 이 병화를 보고 이제 커나가는. 그다음에 이 갑목은 갑목 삼천이라 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상을 직이라 그러고, 이렇게 을목처럼 이게 청룡이 날아가듯 이렇게 구불구레해서 날아가는 형상 때문에 앞에 이제 곡지기 붙어가지고, 그래서 갑을목은 이렇게 곡지게 기상을 가지고 있고, 또 생명을 기르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예, 오상에서 어질다라는 또 의미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이제 막 시작한다는 의미가 강하죠. 시작한다는 의미. 그래서 10천간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가 갑목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맨 앞에서 직접 나가서 이제 행동한다든가, 그래서 우두머리의 기질을 이제 타고났다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을 향해서 막 치솟죠. 그러면은 먼저 태양보다 다른 나무보다 태양을 더 받기 위해서는 나무가 뭐 갖가지 나무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 태양이 있다 치면은 남보다 내가 먼저 위에 제일 먼저 위에 있어야 태양을 온전히 다 받겠죠. 요 밑에 키 작은 나무들은 여기 가지가 뻗치고 하면은 이런 나무들은 경쟁에 뒤처지기 쉽겠죠. 그래서 갑목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걸 갖다가 가장 싫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소원도에 나서고 제일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그 자수성가 내지는 독립하는 경향이 일찍부터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독립해서 자수성가하는 그 운명이 많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갑목이 늘 자신감이 이제 강해서 분위기나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좀 결여되거나 자기한테 방해되는 성질이 있으면은 조급해가지고 이제 폭력성 갑목이 이제 특히 임목을 까면은 이 임목이 이제 호랑이로 변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갑목은 자기에게 조금 방해가 되거나 경쟁에 이렇게 적하게 되면은 사나운 기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갑목은 술에 여기 이제 목의 근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술에 자, 축, 인,
여기까지는 이제 그 목에 이제 활성을 나타내 가지고 여기 지장 간에 보면은 여기 갑목이 해에서 들어가지고 요 묘에서 왕좌를 이루죠. 여기에 보면 갑이 10위를 차지하고 을이 20위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모관절 여기까지는 그 갑목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는 기운이라서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갑목이 이제 진에서 여기 유까지는 여기 유에서 절퇴가 되겠죠? 진사오미 요묘 신유 절퇴까지 요 기간에서는 이제 갑목이 이제 역량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죽은 뜻이 이제 사묘지를 절퇴지로 향하니까는 좀 퇴성되는 그런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령으로 들어가면은 갑목이 이렇게 인월이 되든가 아니면은 이런 갑인일주의 특성을 이제 볼것 같으면은 갑목이 이제 인월에는 12성으로는 천권성, 그다음에 목의 입장에서는 임목이 이제 그 인월이 이제 입춘에서 절기로는 우수를 나타내겠고요. 그래서 입춘하면 이제 한 해가 새로 이제 시작도 되고 그 목의 이제 생장이 시작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양학적 기운상으로는 이때가 삼양 밑에서부터 동지에서 일양이 희생돼 가지고 그다음에 음의 기운이 이제 내면으로는 이제 양의 기운이 점점 임묘진 계절로 오면서 목이 양기가 점점 자라나는 시절이 돼가지고 삼음 삼양 외양은 이제 그 요쯤 되면은 이제 인월에 오면은 외양은 이제 음이고 양기가 점점 자라서 차 올라오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에서 음양이 잘 조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모든 생명 등이 장생 시작 거점을 이제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월은 아직까지 이제 보통 입춘이 양력으로 한 2월 4일 정도 되는데 이게 4년마다 한 날은 이제 2월 5일이 되고 4년마다. 그래서 2월 4일 전으로는 아직까지 추월이라 한겨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춘 초기 이때는 한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인월 처리는 한기가 남아 있어 반드시 병화라든가 지열로 땅속 지열로 이제 오미술 이런 기운이 있는데. 한기가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때까지는 화기가 반드시 필요한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입춘에서 이제 우수가 지나야 제대로 이제 한기가 물러나가지고 양기가 점점 이제 자라나는 기상이 되겠고요.